정부가 전방위적인 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. 정부는 오늘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의 시내버스, 택시 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상하수도 및 쓰레기 봉투 요금도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하는 등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. 미용업, 숙박업, 세탁업, 요식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협조서한 발송 등을 통해 자율적인 요금 동결을 장려합니다. 또 최근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배달 수수료 관리를 위해 내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